도쿄 이치가야의 일본 방위청. 1970년 일본 육상자위대 동부방면 총감부가 자리하고 있던 이곳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자위대의 총궐기를 요구했다. 자위대는 천황을 위한 군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시마 유키오였다. 도쿄대 법학부 출신 엘리트로 전후 일본 문단에서 최고의 탐미주의 작가로 평가받았던 미시마 유키오. 그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뒤를 이을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였다. 미시마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 금각사는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펜으로만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없었다. 그는 최후의 원고를 잡지의 편집자에게 넘기고 그날 자결을 한 것입니다. 미시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병대를 조직하고 결전을 준비해왔다. 총 인원 90여 명의 이 우익 민병대는 미시마를 따르던 와세다 대학생들로 결성됐다. 이들은 1967년 결성식을 갖고 4년여간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해왔다. 다테노카이, 그것은 천황의 방패란 뜻이었다. 천황이라는 존재는 일본의 척추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입니다. 불행히도 미시마는 천황제의 부활, 그것을 위해선 쿠데타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미시마는 할복 자살했다. 스스로 배를 가르고 함께 간 다테노카이 대원이 목을 쳤다. 전통적인 사무라이들의 방식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천재 작가 미시마 유키오. 천황을 향한 그의 미망이 무너졌을 때 죽음, 그것은 그가 바치는 최고의 충성이었다. 지난 4월 29일 천황제의 전쟁 책임을 묻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은 죽은 히로히토의 생일로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마다 모여 이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니시노 루미코 씨가 발언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집회 소식을 듣고 우익 단체들이 몰려왔다. 이들에게 천황 앞에 반기를 든 자는 용서할 수 없는 반역자다. 니시노 루미코모, 스지코 미노루모, 그소, 그소 이카데, 하타케노 코야시니모 나라나이, 센스토 세케린노 마이니, 지코 세케린이 오토레, 와라와, 지코 세케린가 토레나인 닷타라,
종종 신변의 안전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아, 그런데 이날 집회를 찾아온 불청객은 우익들만이 아니었다. 행사장 밖에는 수십 명의 사복경찰들도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실내 집회가 끝나고 가두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가 움직이자 사복경찰들도 함께 바빠졌다. 시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이 세세히 기록되고 촬영된다. 고안 경찰서가 항상 이런 데서 기도 뭐 아노 고유 카스를 기비시 연주 계속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 바보들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죠. 요컨대 저희들의 시민 운동을 항상 감시하며 우리들을 죄인 취급하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반론을 하거나 이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국가주의인 것입니다. 국가 안에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이 같은 유의 일본인일 경우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극히 강한 집단주의라고 할까요?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하고 이질적인 것은 배제하고 그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천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본 문화 그 자체입니다. 천황이 전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일본인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전쟁 후 진정 반성하는 일본인이 얼마나 될까요? 없지 않을까요? 전후 일본 사회에서 황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암묵적인 터부였다. 그런데 1969년 패전 후 처음으로 그 금기에 도전한 이가 있었다. 그해 1월 2일 황거에는 이른 아침부터 20만 명의 일본인들이 몰려들었다. 도쿄 공습으로 초토화된 궁전을 다시 세우고 맞이한 첫 번째 신년 하례. 그런데 손을 들어 담례하는 히로히토를 향해 네 발의 고무 새총 탄환이 날아들었다. 천황을 향한 최초의 테러. 일본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 사건이었다. 천황의 면전에 새 총알을 날린 이는 48세의 오쿠자키 겐조씨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1년 9개월간 복역한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4년 후 오쿠자키 씨는 다시 황거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은 4월 29일 히로히토의 생일이었다. 오쿠자키 겐조! 그는 도쿄 거리에 가장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혔으나 천황을 향한 응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전쟁을 하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오쿠자키 씨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은 역시 쇼와 천황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으로 나뉘고 있지만 오쿠자키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즉 전쟁을 일으켰고 더구나 병사들에게는 식량도 없는데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지 않은가. 그런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에 대해서 쇼와 천황이 병사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식으로 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쿠자키 씨는 태평양 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 중 하나인 뉴기니아 섬에 배치됐었다. 그리고 전쟁 말기 일체의 지원이 끊긴 채 버려졌다. 굶어 죽는 병사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들은 굶주림과 상관의 강요에 못 이어 심지어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 오쿠자키 씨는 누군가가 무참했던 죽음과 고통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는 당시 부대에서 총살된 동료 두 명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옛 상관들을 찾아다니게 된다. 聞くところによりますとね いわゆる瀬尾幸雄さんがですね、ご神さんが、その吉沢幸雄、吉は鉄之助さんのですね、処刑射殺した。いや、ご神さんの目の前で、腰水が射殺したわけですか。なんかそういうことされ、いや、それは当然前のことですけれども、ご神さんだけでやったのないですか。ただ命令で、ご神さんも、軍の命令で、命令されてしたわけですか。 だから入って結局軍にはもう肉とこれが何名閉めたいというか何名おるということだで報告になっとるところですからな、生存者は何名。いや、だから命令によって射殺したわけです。私は射殺してるんですがね。それ誰が命令したって軍の方の何だと思う。それはこういう公式に命令されたもんでしたら、厚生省にはそういうふうに彼は射殺されたという軍のように記録されてるわけですか。何もこういう山の中の、もう 드러나지 않는 진실 앞에서 그는 흥분했다. 아, 이 장면에서 정말 오쿠자키 씨가 이런 식으로 때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왜 조선 사람을 죽였는가? 라고 물으면 저는 모릅니다. 상관이 시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계급 위로 가고 다시 위로 다시 위로 가장 위쪽까지 찾아가서 육군 대신 내각 총리에게 가서 그에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또 천황의 명령이라고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상 천황이 직접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극히 애매한 것입니다. 오쿠자키 씨의 행적은 5년여의 취재 끝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 반향은 놀라웠다. 국내외 많은 영화제에서 10여 개의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다큐는 일본 내 TV는 물론 영화관에서도 상영되지 못했다. 극장 측 사람들은 만약에 이 작품을 우리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면 아마 우익의 사람들이 영화관을 공격하러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큰 영화 배급사들은 다 돌아다녔는데 다들 거절을 했습니다. 취재팀은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오쿠자키 씨가 살고 있다는 고베시. 신군 평등병 오쿠자키 겐조. 그의 집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셔터문이 굳게 닫힌 채 그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다. 이웃의 누구도 오쿠자키 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知らないですか?
聞いたこともないですないですね知らないね知ってる知らん隣のですね奥崎さんを探しに来たんですけども奥崎さんって今どこにいらっしゃるのかご存知ですかいや知らんけどそうですか入院したと思うねんけどな。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노인들을 위한 시립 요양원. 오쿠자키 씨였다. 어느덧 85세 나이. 오쿠자키 씨는 또다시 12년간 수형 생활을 했다. 97년 그가 돌아왔을 때 유일한 가족이던 아내마저 죽고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가 치매라고 했다. 총을 맞은 건가? 폭탄 맞았나? 화편? 하지만 전쟁의 기억을 더듬는 동안 그에게 망각은 없었다. 아무도 사죄하지 않았고 고통은 지워지지 않았다. 오쿠자키 씨의 일기장이었다. 그는 요즘도 계속 일기를 쓰고 있다고 했다. 혼미한 기억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천황의 죄를 묻고 있었다. 평생 천황의 책임을 물어온 오쿠자키 겐조 씨. 그는 지난 6월 16일 사망했다. 그러나 처벌받지 않은 천황은 죽었으되 살아있었다. 도쿄 시내 야스쿠니 옆 구단회관. 죽은 히로히토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이들은 현재 히로히토의 성덕을 기린다며 도쿄 인근에 대규모 기념관도 설립 중이다. 이들에게 히로히토는 전쟁 책임자가 아닌 전후 극복의 지도자였다. 同時に昭和天皇が国民一人一人を温かく励まし勇気づけられたことによ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昭和天皇の御御心が民心の安定と活力の源となっていることを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실제로 여전히 히로히토를 신으로 모시는 이도 있었다. 94세의 고스카 씨. 그는 아직도 히로히토의 충성스런 신민이기를 자처한다. 천황의 친필이든 이 사진은 그에게는 더없는 자랑거리다. 어떻게 폐하의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분인데 그래서 사진을 신단에 올려놓습니다. 옛날에 쇼와 천황의 사진을요. 고스카 씨에게는 지금도 만세 일기의 천황은 카미사마, 즉 신이다. 매년 8월이면 히로히토의 음성을 듣는다는 나카노 유키야 씨. 그가 듣고 보는 것은 1945년 8월 15일 전쟁의 종결을 알린 히로히토의 종전 방송과 그 조서이다.
나카노 씨는 히로히토의 성스러운 결단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있다. 그는 당시 중국 전선에서 히로히토의 종전 방송을 들었다. 특징이 있는 색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의 목소리니까요. 신의 목소리가 내려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습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가 들려오는 일도 절대 없었으니까요. 나카노 씨는 종전방송 녹음 테이프와 종전조서, 당시 사진을 자신의 삼종신기라 명명했다. 자신에게 평화로운 삶을 준 귀중한 보물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전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조서를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는지 테이프는 어느 정도 많이 교통호수도 되네. 그래 슈센노 슈슈 난카이브라 이만한테 난카이브라이고 용달이 기타리 매년 8월이 되면은 생각나서 꺼내보고 전쟁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 정도는 보는 것입니다. 정부도 군부도 좀처럼 끝내지 못하던 전쟁이 천황의 덕택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정부, 군부 안에서 전쟁을 계속하려는 세력과 전쟁을 그만두려는 세력이 딱 반으로 나눠져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천황이 판단을 내려서 전쟁을 멈출 수 있었다는, 그리고 멈춰주셨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토 공습이 시작되고도 일본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원폭이 투하됐다. 최고 전쟁 지도자 회의가 수시로 열렸다. 황거 및 지하 25m에 마련해둔 어문고 방공호. 히로히토는 전쟁 시기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다. 회의의 핵심은 천황의 안위였다. 이것이 바로 천황의 방공호 평면도입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만 실제로 동경이 같은 원폭 공격을 받았을 때 이 방공호는 안전했을지 어떨지 전쟁 후에 계산해보니 별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전을 결정한 마지막 어전 회의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종전파와 본토 결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군부. 두 세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종전으로 기울어 있었다. 스즈키 수상은 최종 결정을 천황에게 넘겼다. 혹시 모를 군부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때 모든 것이 히로히토의 성단으로 미화되기 시작한다. 그것만이 국민을 참혹한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천황이 책임을 면하는 길이었다. 히로히토는 14일 밤 두 번에 걸쳐 종전 선언을 녹음했다. 천황의 목소리를 녹음했다고 해서 오금반. 그것은 어느새 태평성대를 여는 선언이 돼 있었다. 자신들이 하고 있던 전쟁이 부당한 전쟁이며 침략 전쟁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8월 15일에는
조간신문의 배포를 지연시키고 정오에 오금 방송과 동시에 신문이 배달됐습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천황이 얼마나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이 전쟁의 종결을 결단했는가 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당 그다루 昭和20年 8月14日 米英を敵として渾身戦うことここに4年 我らの力至らずしてこの日大東亜戦争終結の大勝を拝す 또 한 번 천황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만세 일기의 천황의 치세 아래 또다시 평화로운 미래가 약속됐다. 모두가 그들의 구원자 천황 덕분이었다. 종전 조서에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앞으로 일본이 처하게 될 난관을 미리 방지하는 것, 그리고 천황제를 계속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지배층의 의도를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전의 조서를 천황제 계속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단이라는 신화는 전후 히로히토에게 구사일생의 기회를 제공한다.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일본 열도를 무장해제한 천황. 미국의 요구대로 히로히토는 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상징 천황의 자리를 얻게 된다. 천황의 새로운 지위를 알리기 위한 순행이 시작됐다. 군복을 벗은 히로히토는 이제 국민의 안위를 염려하는 평화의 천황이었다. 다시 충성스러운 신민들. 새로운 신화도 역시 현실이 됐다. 천황은 각지에서 매우 환영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천황과 국민은 매우 깊은 관계라는 것이 재인식되었습니다. 천황도 즐거웠고 국민도 매우 감격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일본입니다. 혁명이 없는 일본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천황은 군국 천황에서 평화 천황으로 어느새 바뀌었죠. 그러므로 천황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일본 국민 전체가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만여 명의 패잔병들도 돌아왔다. 해외 전장에서 가해와 패배를 동시에 경험한 천황의 군대. 그들은 히로히토의 성단 신화가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다. 돌아온 병사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가족으로부터 그런 나쁜 일을 한 인간으로 보이기 싫고 또한 그 가족들이나 전쟁에 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의 실태를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전후의 일본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974년 한 일본군 장교가 군도 한자루를 들고 나타났다. 오노다 히로 소위 29년 만에 귀환이었다. 그가 귀환 후 맨 처음 찾아간 곳은 황거였다. 영웅 탄생의 서막이었다. 아무도지 지금은 아래야 미나라시간だったもんですから 本当는 いわゆるそのだけの身分で別れして戦場に参ったもんでございます。またそれだけの身分でもう一度帰還のご報告申し上げたいとそういう気持ちから出たものです。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황군이라고 불렀다.
오노다 상은 뭐 에이유나인데요. 영웅이지. 지금도 영웅입니다. 천황폐하도만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1945년 필리핀 루방섬에 정보장교로 침투했던 오노다 히로. 그는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오지 않은 채 자신만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오노다. 그가 필리핀의 밀림 속에 있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이어졌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섬 안에 전단도 뿌리고 일본 음식도 이제 군데군데 걸어놓고 나면은 다음날 없어져 있으니까 아하 산속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도 크게 틀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노다 히로가 산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노다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족들의 호소도 소용이 없었다. 오마에와 일본가 전선이 막혔다 ということ 사이조 신용しなかった 戦争を継続しているつもりでやっておるわけです 勇気がないとか卑怯未練であるとかということはお前の前には当てはまらないと思います。 그를 발견한 건 일본인 탐험가였다. 단독으로 루방섬을 찾아간 스즈키에게 오노다는 자신의 아지트를 공개했다. 일본인들은 흥분했다. 오노다 소유의 칼은 날이 시퍼렇게 서 있었고 모든 것이 옛 군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아직도 그런 일본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으로 일본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미학 같은 것이 떠오르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열도는 다시 감격했다. 오노다 히로, 그는 살아있는 군인 정신의 화신이었다. 私たちはそのオノダさんが無事であったことをまず喜ぶとともに、オノダさんにお会いするのを実に楽しみにこのフライトを続け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 귀환 작전이 시작되자 가장 흥분한 것은 일본 언론이었다. 오노다 히로의 요구대로 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씨도 수소문돼 루방 섬으로 날아갔다. 웃지 못할 천극이었지만 일본인들에게 이것 또한 신화처럼 받아들여졌다. 이 사람이 다니구치 상관입니다. 명령서를 가져가서 오노다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명령인지?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아오라. 이제 다 끝났으니까. 상관이 이것을 읽어주지 않으면 오노다는 아직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상관이 간 겁니다.
그러면 오노다 히로는 상 그때도 전쟁이 끝난 줄 몰랐다니. 오노다 히로가 소로토지모 센소가 마다 오왔테 나이토.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군대는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노다가 명령서를 받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무수한 카메라들은 흐트러지지 않는 오노다의 눈빛에 주목했다. 시퍼렇게 선 칼에 열광했다. 그가 밀림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오노다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언론이 보고 싶은 것은 마지막 황군 오노다 히로일 뿐이었다. 일본 열도는 열광했다. 근 30년 만에 귀환. 22살에 떠난 아들은 52살의 중년이 되어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잘 돌아오셨습니다라고 쓰여진 해군 깃발을 들고 약간 우익적인 사람들이 환영을 한 것도 사실이고 일반 사람들도 공항에 많이 모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수천 명은 됐을 겁니다. 오노다의 귀환은 일본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다. 성단 신화로 전쟁 책임을 벗어버렸으나 아직 패배자라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던 일본. 일본은 영웅 출연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 너희들은 기대 같다. 정말 웃기나 심하잖아요. 僕も 저도 브리핑을 긴 전쟁을 끝내고 와서도 오노다 히로 그는 여전히 황군으로서의 자세를 강요받고 있었다. 그러나 밀림 속에서 30년을 허비한 그는 천황의 희생양이자 전쟁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 우리들은 자신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를 똑바로 보기 위해 각성하려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개의 인간이 권력에 의해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에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경랑 속에 흘러간다. 그러나 단지 경랑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고 해도 시대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지난 6월 27일 사이판. 장대비 속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천황 아키히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전후 60년 만에 처음 가는 천황의 해외 위령 방문이었다. 61년 전의 교모 시마데와 소대스나 타카이가 続けられていました. 식료야 미즈모나크 부쇼에対する 태아테모나이 토코로데 타카타 히토비토노 코토 오모우 토키 코코로가 이타미마스. 전쟁 피해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성사됐다.
사이판은 태평양 전쟁 당시 미일 양국군과 현지 민간인 5만 5천여 명이 사망한 최대 격전지였다. 위령 방문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아키히토 부부를 비롯 6천여 명의 유족과 우익 인사들이 함께 사이판을 찾았다. 많은 병사들이 일본을 떠나와 죽은 이곳에 위령하러 오시다니 죽은 사람들도 저승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만세 절벽에 도착하니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이판에서 억울한 희생을 초래한 것은 천황과 군부의 명령이었다. 본토 공습의 전진 기지가 될 사이판을 사수하기 위해 옥쇄의 명령이 내려졌다.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 섬에 3천여 명이 전부 뛰어내려서 인간 방석처럼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떨어진 사람은 죽고 이어서 떨어진 사람은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천황 내외의 방문에 맞춰 사이판을 찾은 시조카 마리아나 전우회와 유족들.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양쪽 나름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에도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채 전쟁 책임은 일본에 있다든지 천황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많은 아시아 국가가 독립국이 됐고 그때 일본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절대로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슬픔을 칭찬으로써 위로받으면 다음에는 우리 자식이나 손자들이 같은 일을 따라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키히토의 사이판 방문 배후에는 유족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 전몰자 210만 명. 일본 유족회는 3대 보수단체의 하나로 일본 내 가장 강력한 압력단체다. 일본 유족회는 정치권과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이 다 유권자인 셈이죠. 그들이 선거를 할 때에 수상에게 표를 던지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일본 유족회가 아주 깊이 유착이 되는 것입니다. 아키히토는 이번 사이판 위령 방문이 전몰자 추모를 넘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함께 온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죽은 자들을 조국 번영을 위한 희생자로만 미화했다.
사죄는 여전히 침묵에 붙여진다. 전후 60년. 세월이 흘러도 반성하지 않는 국민. 천황 역시 그들의 천황 그뿐이었다.